점심시간을 풀로 다 쓰네 그냥. 혹시 재밌는 얘기 하느라고 늦은 거 아니에요? 자, 이제 25번 주제죠. 예제 25번 102쪽입니다 자, 이제 투자 분석 기법인데요. 지금 문제가 투자 분석 기법에서는 좀 어려운 문제가 많은 편이에요. 102쪽. 102쪽. 근데 25번 주제는 보세요. 25번 주제는 뭐만 묻고 있어요? 순소득 승수만 묻고 있죠. 그다음에 26번 주제 보세요. 이제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해 볼게요. 문제의 난이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104쪽의 26번 주제는 단순 회수 기간법이죠. 그죠? 104쪽 26번. 그다음에 105쪽의 27번. 그냥 부채 비율에 대한 것만 묻죠. 자, 이런 것들은 지금 딸랑 한 개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그 구조를 보시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적게 걸리는지를 일단 파악해야 돼요. 한 장을 더 넘겨보세요. 28번 주제. 이거는 한 문제에 대답해야 될 게 많죠. 그죠? 이런 것들은 좀 시간이 걸려요. 그 유제도 보세요. 28번 유제. 종합환원율은 몇이다. 저당 비율은 몇이다. 이거 지문마다 다 계산해야 되죠. 이런 것들은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파악하는 게 먼저 우선이라고요. 그리고 넘어가시면은 28번, 28-2, 28-3번 자, 이렇게 있는데 28-3번은 하나만 묻고 있죠. 그죠? 문제에서 이게 저 비율 분석법의 계산 문제인데 이렇게 딸랑 하나만 묻는 거는 푸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일단은 패스예요.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패스하라는 얘기예요. 모의고사나 실전에서. 평소에 연습할 때는 해두시라고. 평소에 연습할 때는 해두시면은, 그러니까 각각으로 출제됐을 때 풀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풀 때는 패스, 일단 시간이 걸리니까. 평소에는 연습. 그 다음에 29번 주제 보세요. 29번 주제는 그 지문이 크기 순서만 돼 있죠. 지문이 크기 순서만 묻는 문제는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순연가 순서잖아요. 근데 넘어가시면은 30번은 수익성 지수 순서요. 29번은 순연가 순서고 30번은 수익성 지수 순서죠. 순연가는 빼기해서 계산하는 거고 수익성 지수는 나누기해서 계산하는 거죠. 그 차이밖에 없죠. 그러니까 순서만 묻는 거는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그냥 한번 계산해서 그냥 크기 비율 비교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유제 30번 같은 거예요. 유제 30번. 유제 30번은 수익성 지수에 의한 것이긴 한데 그 밑에 서술식으로도 돼 있잖아요. 요거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유제 31번은 예제 31번은 그는 순연가도 계산해야 되고 수익성 지수도 계산해야 돼요. 하나의 문제에서. 그죠?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순연가 묻는 계산 문제 있을 수 있죠. 수익성 지수 계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 순서만 묻는 거는 간단해요. 근데 그 서술식으로 나오거나 31번 같이 순연가와 수익성 지수가 동시에 나오면서 서술식으로 나오는 거는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문제의 구조를 보고서 아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다 이걸 파악을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120쪽에 가서 유제 31번도 마찬가지예요. 순연가와 수익성 지수를 동시에 묻는 문제는 시간이 좀 걸리고 서술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일단은 실전에서는 패스해야 된다고요. 그죠? 근데 32번은 딸랑 순연가와 내부 수익률만 묻죠. 32번은 두 개를 물으니까 한 개보다는 더 걸리겠지만 특히 내부 수익률에 초점을 맞추면 돼요. 순연가나 내부 수익률 묻는 문제 중에서 지금 순수내잖아. 순수내. 순연가,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이죠.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 묻는 문제는 땡큐입니다. 내부 수익률 문제 묻는 문제는 계산 문제에서는 땡큐예요.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 묻는 문제는 풀어야 돼요. 그거는 일단 이제 쉽게 푸는 거 알려드리고요. 자, 이게 지금 투자 분석 기법의 주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투자 분석 기법에 지금 보면은
이론적으로 어떻습니까? 순순해 이렇게 하는 거는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이죠. 할인현금 수지분석법. 자, 순순해 해서 얘는 유입현가합 빼기 유출현가합 해야 되죠. 수익성지수 PI는 이걸 나누기 하는 거죠. 그대로 해서 나누기. 근데 내부수익률법은 내부수익률이 뭐예요? 물으면은 내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채택은 하는데 내부수익률을 일단 계산해야 되잖아요. 이론적으로 질문할 때와 계산으로 질문할 때 답하는 게 달라요. 이론적으로 질문할 때는 유입현가와 유출현가가 같도록 하는 할인율, 그럴 때 순현가가 0이 되게 하는 할인율, 수익성 지수가 1이 되게 하는 할인율, 이렇게 대답해요. 이론적으로 물을 때는. 근데 계산 문제로 묻잖아요. 계산 문제로 물으면 기대 수익률 대답하면 돼요. 내부 수익률, 기대 수익률, 외부 수익률, 요구 수익률이잖아요. 내부, 외부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로 묻을 때는 기대 수익률을 대답하라고요. 그래서 거기 문제를 보면은 5천 원이 나가서 6천 원으로 들어와요. 이게 나가서 이게 들어와요. 원금 얼마가 나가서 원금 5천 원이 나가서 6천 원으로 들어오면은 수익을 얼마를 내는 거예요. 수익을 1000을 내죠. 그럼 계산 어떻게 하면 돼요? 5천분의 1000 맞나요? 20% 그게 뭐라고요? 오, 땡큐지 땡큐. 그게 기대 수익 내부 수익률이라고. 아시겠죠? 근데 이제 곧 이따 다시 하고요. 자, 이제 25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게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이고, 저 어림셈법은 뭐가 있어요? 어림셈법은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잖아요. 그죠? 승수법에는 어떤 게 있어요? 총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 세전 승수, 세후 승수가 있죠. 얘네들은 앞에 둘은 총투자액 비교하고, 뒤에 둘은 지분 투자액 비교하고, 수익률법은 총 자산 회전율, 종합 환원율, 지분 배당률, 세후 수익률. 얘네들은 분모에 총 투자액이 가야 되고, 얘네들은 지분 투자액이 가는 거죠. 이렇게 했잖아요. 할 때마다. 총 투자액분의 총소득, 총 투자액분의 순소득, 지분 투자액분의 세전 수지, 지분 투자액분의 세후 수지. 그러니까 이런 딸랑 하나만 묻는 거는 시간이 많이 안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딸랑 하나만 묻는 거를 대비해서 평소에 연습은 해둬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율분석법이죠. 비율분석법에서는 비대부채 하잖아요. 대부비율, 남의 돈 비율이죠. 대부비율은 저당비율과 같은 거죠. 또는 융자비율, 담보인정비율, 대출비율, 차입비율, 동의어가 많다 그랬잖아요. LTV. 예,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건 부채 비율은 다른 거라 그랬죠. 부채 비율은 내 거분에 남의 거라 그랬잖아요. 대부 비율은 전체에서 남의 것이 차지하는 비율. 대부 비율은 남의 거 비율. 대부 비율이 60%다, 내 거는 40%다. 그잖아요. 근데 부채 비율은 내 거분에 남의 거. 이거 카드 만들라고 했잖아요. 만드셨어요? 그러면은, 예? 혼자, 아, 코팅까지 했어요, 드디어. 혹시 코팅 기계 있어요, 집에? 아, 저기 가게에 가서 한 거예요? 어떤 집은 집에 코팅 기계가 있더라고. 예? 코팅지가 있고, 코팅하는 기계는 없고. 아, 그러니까, 저, 부탁하면 되지, 좀. 아, 잠 깨려고. 아이가 아직 어리죠? 예, 그런 집은 꼭 필요하죠. 예, 어쩌면. 아무튼, 부채 비율은 내 거분에 남의 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 문제로 묻는단 말이에요. 대부채는 부채 감당률. 요거 계산 많이 묻죠. 요것도 많이 물어요. 그 다음에 채무 불리행률. 그 다음에, 예, 영업 경비 비율이죠. 자, 요런 것들을 이제 묻는단 말이에요. 그럼 경비 비율 하면은 뭐 분의 뭐예요? 가능 총소득을 써도 되고, 그 전체가 뭔 전체인지 순간적으로 제가 뭘 생각해야 되나. 투자액 전체를 말하는 건지 총소득 전체를 말하는 건지.
그러니까 총소득분의 영업경비예요. 총소득에서 영업경비. 근데 그 총소득이 유효총소득이 올 수도 있고 가능총소득이 올 수도 있어요. 예, 우리 가유순전호 하니까, 가유순전호 하니까 경비가 어디 있어요? 경비가 요 자리잖아요. 예, 보통은 뭐에 대한 뭐의 경비요? 유효총소득에 대한 영업경비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가유순전호를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근데 가능총소득에 대해서 영업경비 비율을 물을 때도 있거든. 그거는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대답을 해주면 돼요. 다만 채무불이행률에는 반드시 무슨 소득이 나와야 돼요? 유효총소득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는 반드시 유효총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 보는 게 채무불이행률이니까, 그죠? 결국은 여기에서 묻는 거예요. 이거 지금 여기에서 계산 문제 나온다 이 뜻이에요. 어떤 문제는 이 중에 다섯 개를 한 문제에서 묻고, 그러니까 종합반응률 뭐다, 지분배당률 뭐다, 순소득 승수 뭐다, 뭐 대부비율이 몇이다, 대부비율이 60%면 내 거, 지분비율은 40%, 이런 거 묻는 거예요. 한 문제에 다섯 개 있다고. 근데 순소득 승수만 딸랑 물으면 뭐예요? 땡큐지. 요거 하나만 물으니까. 순소득 승수만 묻는 건 땡큐지. 부채비율만 물으면 땡큐지. 맞잖아요. 영업 경비 비율만 물으면 땡큐라고. 한 개만 묻는 거는 땡큐라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사실은 자주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투자 분석 기법에는 계산 문제에서 어느 정도 틀린다고 봐야 돼요. 여기서는 지금까지 쉬운 문제보다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더 많았으니까. 근데 쉬운 문제는 정말 쉬웠거든. 이게 딸랑 그냥 한 번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론으로도 잘 중요하잖아요. 이게. 이론으로도 중요하니까 그걸 외우고 있어야 돼. 아시겠죠? 자, 이거 풀면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25번은 뭘 묻는 거예요? 순소득 승수 딸랑 이것만 묻죠. 그럼 순소득 승수 물으면 나와야 되는 투자액은 무슨 투자예요? 총투자액. 소득은? 순영업소득. 그럼 찾으면 돼. 총투자액 얼마? 100억. 순영업소득 얼마? 끝이지 뭐. 쉽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근데 아까 다섯 개라 그랬잖아요. 다섯 개, 한 문제에서 다섯 개 묻는 거. 한 문제에서 다섯 개 묻는 것도 대체로 그 다섯 개 중에 한눈에 딱 보이는 게 세 개 정도인데요, 세 개. 근데 그 중에 답이 있으면은 바로 풀면 되고, 없으면은 이제 시간 걸리는 건 찍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걸 숙달시켜 놓으면은 그런 게 가능해져요. 다섯 개를 다 안 풀더라도 그 중에 몇 개만 풀어도 운 좋으면 그 중에 답이 나오면 다행이잖아요. 근데 답이 안 나오더라도 나머지 중에서 찍으면 되니까 다섯 개 중에서 찍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25번은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밑에 거 연습해보면 되죠. 밑에 거는 단답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각각을 계산해보란 뜻이에요. 연습해보시고요. 다음에 26번은 보세요. 단순회수기간법 이렇게 되어 있죠. 26번. 단순회수기간법 이렇게 되어 있죠. 단순은 괄호에 집어넣어도 돼요. 단순해서 괄호 집어넣어도 돼요. 그냥 회수기간법 하면 뭐란 얘기예요? 그냥 회수기간법 하면은 단순 회수기간법이란 뜻이에요. 여기에 대응하는 현가 회수기간이 있거든요. 현가 회수기간은 반드시 뭐를 써야 돼요? 현가를 써야 돼요. 반드시. 현가라는 단어는 반드시 써야 돼요. 그게 화폐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거죠. 됐나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금 그게 1년, 2년, 3년 이렇게 돼 있죠. 이게 A, B, C, D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가 지금 나가는 돈을 말해요. A의 경우는 지금 얼마 나가고 있어요? 500이 나가고 있죠. 근데 들어오는 돈은 1년 차에 100, 2년 차에 200, 3년 차에 200 이렇게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게 일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일정하게. 그러니까 매달 매달 꾸준하게 들어와서 1년간 100. 매달 매달 꾸준하게 들어와서 1년간 200. 이 뜻이에요. 자, 이랬을 때 그 500을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리는지 보는 거예요. 몇 년이에요? 3년 가면 되죠. 그러니까 A는 3년이에요. 근데 B는 보세요. B는 200, 300, 2년 가면은 500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3년 가면 900이나 되죠.
초과했죠. 그러면은 3년 차에 다 지나갈 필요가 없고 반만 들어오면 되잖아요. 3년 차에 반이면은 6개월. 그러면 몇 년 몇 개월? 2년 6개월. C는 200, 300 하면은 500 들어왔죠. 100이 더 들어와야 되죠. 맞나요? 2년 4개월인가요? 그렇게 걸리겠죠. 그 다음에 D는 200, 300, 200, 100, 4년 가야 되죠. 맞나요? 그러면은 얘는 아니고, 그 다음에 E는 100, 200 이렇게 가면 얼마? 5년인가요? 그럼 제일 적게 걸리는 게 몇이에요? C가 제일 적게 걸리죠. 근데 맞나요? C가 2년 4개월이 제일 적게 걸리니까 제일 타당한 거죠. 맞나요? 그러면 이제 유죄는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되겠죠. 이런 형태는 쉬운 거예요, 할 만한 거예요? 저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 할 만한 거죠. 이거 어려운 거는 이런 어려운 거는 버리고 이 기억을 해놔야죠. 이런 형태는 그냥 더해서 그냥 시간만 계산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다음에 27번은 부채 비율에 대한 거죠. 부채 비율만 알면 되는 거죠. 부채 비율이 뭐라 그랬어요? 내 거분의 남의 거죠. 이거는 지분분의 저당 또는 지분을 회계적으로는 자본이라 그래요. 자본. 지분 대신에 자본이라는 말 수도 있고요. 이게 부채, 부채. 남의 돈이잖아요. 내 돈분의 남의 돈. 내 돈을 회계적으로는 자본이라고 한다고요. 자본분의 부채. 우리 이런 공식 공반적 있죠.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절량 개념 얘기할 때. 절량의 대표적이라고 그랬죠. 부채가 남의 거, 자본이 내 거. 그죠? 그렇게. 자, 그러면은 거기 기억에 들어가는 것이 자산 총계가 얼마예요? 20이잖아요, 20. 20만원. 그죠? 기억에, 기억에. 27번에 기억에. 자산 총계라고 했잖아요. 자산 총계. 요거는 자본과 부채를 더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20만원이죠. 부채 비율은 내 거분의 남의 거잖아요. 내게 얼마예요? 16만원. 남의게 4만원. 그럼 16분의 4니까 4분의 1. 25%가 되겠죠. 그러면은 디귿은 자산 총계는 40만원이잖아요. 그리고 부채 비율은 내 거분의 남의 거니까 내 거도 20만원. 남의 거도 20만원. 100%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부채 비율만 알면 풀 수 있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묻는 게 아니라 하나만 묻는 거는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이 기초 용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기초 용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 다음에 자 이제 28번 주제를 보세요. 27번 유제 27번 여러분 보시고. 자 28번은 하나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묻잖아요. 하나에서 여러 가지 묻는데 일단은 연습은 해요. 연습. 28번을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해볼게요. 1번에 상가 건물의 지분 투자액이 6천만 원이에요. 이 지분에 대한 세전 현금 수지가 300만 원입니다. 지분 배당률은 어떻게 하면 돼요? 뭐 분의 뭐? 지분 투자액분의 세전 하면 되니까 600만 원분의 300 하면 되죠? 그럼 5% 나오나요? 600만 원분의 6천만 원분의 600을 하면은 10%인데 600이 아니라 반인 300이니까 5% 이렇게 그렇게 해도 되고. 그다음에 상가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 자기 자본 8억 원 이외에 은행에서 4억 원을 대출받았어요. 그럼 내 돈이 8억이고 남의 돈이 4억이죠. 부채 비율은 내 거분의 남의 거. 8억분의 4억 50% 맞죠? 그다음에 순영업소득이 2,100만 원이고 총 투자액이 3억 원일 때 자본 환원율 했네요. 환원율은 종합 환원율, 자본 환원율, 종합 자본 환원율, 그냥 환원율 다 똑같다고요. 예? 그럼 총 투자액 얼마에? 3억에 2,100만 원이잖아요. 그럼 동그라미 6개 없애버리면 300분의 21하고 같잖아요. 300분의 21하고 같잖아요. 동그라미 6개 약분해버리면. 그럼 300분의 21이니까 100분의 7과 같죠. 7%. 맞나요?
다음에 아파트 구입에 필요한 총액이 4억원이에요. 총 투자액이 4억입니다. 그 중에 1억원을 대출받았어요. 그럼 내 돈이 얼마란 얘기예요? 3억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자기 자본 비율은 내 돈 비율이죠. 4억 중에 3억이 내 거. 맞나요? 맞죠? 이런 식이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내 돈, 남의 돈, 전체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은 1.5예요. 네, 그리고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는데 순영업소득이 얼마로 돼 있어요? 1,000만 원 돼 있잖아요. 요거 감당하는데 여기가 1.5라 그랬죠? 맞나요?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2천만 원이면 이게 2분의 1 말이 안 되죠? 짝이 안 맞잖아요. 그게 틀린 거죠. 이게 2천이 아니. 됐죠? 예, 그래서 틀렸어요. 자, 그러면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28번. 자, 28번은 이제 난이도를 제가 뭐라고 돼 있어요? 상으로 해놨죠. 그 이유가 바로 4번 지문 때문이에요. 지분 환원율로 돼 있죠. 이 문제에서는 지분 환원율이 뭔지에 대해서 안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지분 배당률이에요. 지분 환원율과 뭐가 같다? 지분 배당률이 같아요. 근데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 여기 지분 배당률. 이게 왜냐면은 우리 감정평가론에서 환원율을 구할 때 토토건건 기억나세요? 지지저저 기억나세요? 여기 내 돈 비율이 30%면 남의 돈 비율은 70% 되죠. 이게 지분 환원율이거든요. 이게 저당 환원율이거든요. 지분 환원율 자리에 뭐를 썼었는가 하면은 지분 배당률을 썼거든. 요 자리에 저당 상수를 썼어요. 그러니까 저당 환원율과 저당 상수는 같은 거고요. 지분 환원율과 지분 배당률은 같은 거예요. 이게 이론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론적으로 같은 것인 지도 물은 거예요. 지분 환원율과 지분 배당률이 같다라는 걸 모르면은 풀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됐나요? 자, 그러면 자 읽어볼게. 문제. 갑은 현금으로 5억 원을 투자해서 순영업소득이 연간 8천만 원, 저당 지불의 부채 서비스액이죠. 연간 4천만 원인 부동산을 8억에 구입했대. 8억에 구입했대. 그 소리는 뭐예요? 총 얼마이고? 총 8억이고 8억에 구입했다고 했으니까 그동안 그 전에 내 돈 얼마? 자기 자본 5억, 타인 자본 3억, 이렇다는 뜻 아닌가요? 5억을 투자해서 8억 원에 구입했다는 얘기는 3억은 빌렸다 이 소리잖아요. 그런데 순영업소득이 얼마예요? 순영업소득이 8천, 세전은? 세전은 안 줬죠. 저당 지불액을 줬죠. 부채 서비스액 얼마? 네, 부채 서비스액을 4천 줬기 때문에 세전도 준 거나 다름없죠. 이거를 빨리 찾는 훈련이 되어 있었죠. 저당 지불액 부채 서비스액을 줬다는 얘기는 세전도 알려줬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럼 다 자료가 다 나왔나요? 8천, 4천, 8천 맞죠? 자료 다 나왔어요. 자, 자료 다 나왔고 1번에서 뭘 묻고 있어요? 종합 환원율 나왔죠? 그럼 빨리 뭐하고 뭐를 찾아야 돼요? 요거하고 순영업소득 찾아야 되죠. 8억하고 8천 몇 프로? 나오죠? 그러니까 써놓으면 이것만 있으면 눈에 금방 띄면 어렵지 않아요. 2번이 뭐예요? 2번이 저당 비율인가요? 남의 돈. 남의 돈이 8억 중에 3억이죠. 남의 돈 비율.
저당 비율, 대부 비율, 융자 비율 같은 거라 그랬죠. 몇 프로? 37.5% 나오나요? 이거 보면 돼. 이제 3 나누기 8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남의 돈 비율이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공식들이 다 분모 분자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계산기 두드리면 금방 나온다고. 0.375 이렇게 나오면 된다고.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자본 회수 기간. 자본 회수 기간은 뭐하고 같은가요? 순소득 승수죠. 자본 회수 기간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순소득 승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그래요?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도 한다 그래요. 맞잖아요. 이것도 알고 있어야죠. 그 소리는 뭐예요? 종합 환원율하고 얘는 역수죠, 역수. 얘가 0.1이잖아요. 10분의 1. 얘가 10분의 1이면 얘가 뭐가 돼야 돼? 10이 돼야지, 역수니까. 그러니까 얘를 문제에서 계산을 하면 얘는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여기가 5%면은 여기가 며칠이어야 될까요? 20년. 여기가 5%면 20년이라고. 곱해서 100% 나와야 된다고. 여기가 10%면 여기 10년 나와야 된다고. 역수끼리는 곱해서 몇? 역수끼리는 곱해서 몇? 역수끼리는 곱해서 몇? 역수끼리는 곱해서 1이잖아요. 1은 몇 퍼센트? 응, 1은 100%. 종합 환원율과 자본 회수 기간은 역수라고. 종합 환원율하고 자본의 이게 잘못 회수, 이 두 개 역수라고. 이거 역수라고. 이거 역수라고. 이거 역수라고. 역수끼리는 곱해서 100%가 나와야 돼. 1. 맞아, 안 해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자, 그럼 이제 그 밑에 문제 보세요. 다른 이제 일단 잠시 중단하고 밑에 28-1번 보세요. 유제 28-1. 2번, 4번 지문 보세요. 순소득 승수가 10이죠. 그 역수가 종합 환원율이죠. 맞아, 안 해요. 두 개 곱하면 몇 프로 밖에 안 돼요? 10 곱하기 8% 하면은 80% 밖에 안 되죠? 이 소리는 둘 중에 하나가 틀렸단 소리예요. 걔네들은 서로 역수라고. 역수끼리는 곱해서 뭐가 돼야 돼요? 1. 1은 몇 퍼센트? 100%. 근데 지금 둘이 그 순소득 승수와 지금 종합 환원율 곱하면은 80% 밖에 안 되잖아요. 1이 안 된다는 얘기는 이 1, 2, 3번 중에 답이 없다는 뜻이에요. 2번, 4번 중에 답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지. 순소득 승수가 몇? 총투자액하고 순영업소득 찾아야 되죠. 그거는 좀 찾아야 돼 이제. 그럼 어떻게 찾으면 될까? 그 밑에 있네. 세전과 부채 서비스액이 있네. 세전은 순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야 계산되는 거 아닌가요? 순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서 6천이 나왔다는 얘기는 순이 얼마란 얘기예요? 순이 1억이네. 순이 1억이고 총투자액 10억이니까 몇 년 걸려? 10년. 그러니까 2번은 맞네. 4번이 틀렸네. 아시겠어요?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 지금 28번의 1, 3번을 보세요. 28번의 1, 3번. 28번의 1, 3번. 종합 환원율은 10%. 자본 회수기간 10년 있죠? 이거는 맞죠, 지금 서로. 곱해서 100% 되잖아요. 그 소리는 거기에는 답이 없다는 뜻이죠. 찍어도 2번, 4번, 5번 중에 찍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요령을 알려드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급할 때 계산을 다 안 해도, 급할 때 계산을 안 해도 그렇단 말이에요. 맞죠? 그런 요령을 알려드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써먹으시라 이 말이에요. 자, 아무튼 다시 이제 28번 위로 올라가서 밑에 그 요령을 알려드렸으니까, 자, 일단은 1번, 3번 중에는 답이 없다.
그러면 이제 지분 환원율이 뭐하고 같다? 지분 배당률하고 같다. 그럼 지분 배당률을 계산하려면은 투자액이 무슨 투자액? 지분 투자액, 소득은? 세전이요, 세전이. 요렇게 나와야죠. 여기 역수 관계 있으니까. 그럼 여기 아까 지분이 얼마예요, 지분이? 내 거? 5억. 세전이 얼마예요? 4천. 5억 분의 4천이니까. 10억 분의 8천과 같죠? 항상 분모를 일시으로 하는 게 빨라요. 지금 우리가 5억 분의 4천 했지만 분모를 일시백천으로 바꾸는 게 쉽다고요. 10억 분의 8천만 원 하면 8% 금방 보이잖아요. 그럼 8%는 정답, 아, 여기 7% 돼 있으니까 정답이네. 맞나요?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은 몇? 부채 감당은 누가 한다? 아까 순영업소득이 얼마였어요? 부채 서비스액은 두 배죠, 두 배.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꾸 훈련하다 보면은 뭐도 익숙해져요? 계산 문제도 익숙해져요. 이런 문제도 좋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훈련해서 전혀 나쁠 거 없어요. 실전에 이거를 안 풀지라도, 일단 이런 훈련이 돼 있으면은, 그러니까 28-1번 같은 경우에는 2번, 4번 중에 찍으라 말이야, 찍어도. 계산을 못해도. 아니면은 뭐만 하면 돼요. 순소득 승수만 하면 되잖아. 일단 이게 딱 눈에 띄었으면 135는 계산 안 해도 되잖아요. 맞아 아니에요? 자 그러면 넘어가시고 28-2번이나 28-3번은 이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죠. 28-2번은 거기는 친절하게 그 지문 속을 보세요. 친절하게 저당 환원율하고 뭐를 알려줬어? 저당 상수를 알려줬죠. 28-2에 1번에 알려줬죠. 지분 환원율하고 지분 배당률 알려줬죠. 28-2 지문에 지문 1번 지문 1번에 저당 환원율 했잖아요. 그러면서 가로 속에 저당 상수 알려줬잖아요. 예, 지분 환원율에도 지분 배당률 알려줬잖아요. 이렇게 알려준 거는 친절한 거예요. 친절한 거. 친절하게 알려줬다고. 자, 근데 문제는 이제 1번이에요, 1번. 이것도 제가 지금 난이도를 뭐라고 해놨어요? 상으로 해놨죠, 상. 그만큼 시간이 걸리면서 그 개념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특히 저당 상수가 나오잖아요. 문제에서 저당 상수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저당 상수를 계산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부채 서비스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저당 지불이에요. 저당 지불이. 부채 서비스액과 저당 지불이 같잖아요. 원리금 지불액. 이게 원리금 균등 상환의 원리금 지불액 아니에요? 특별한 응급이 없으면은 원리금 균등액이라고 했잖아요. 부채 서비스액이 저당 상수에다 대부에 곱해서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저당 상수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부액 분의 부채 서비스액 하는 거죠. 부채 서비스액 나오는 게 대부액.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난이도를 상으로 분류한 거예요. 예, 연습은 해보실 수 있는 거죠. 다음에 유제 28-3번은 뭐만 묻고 있어요? 경비만 묻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할만하다 그렇지 않다. 할만하다. 예, 그러니까 경비하고 총소득만 찾으면 되니까. 됐나요? 가능 총소득 찾으면 되잖아요. 다음에 이제 29번이에요. 자, 29번 같은 거는 이제 할만하다 말이에요. 왜? 순서만 대답하면 되니까. 그죠? 자, 순연가 크기 순서죠. 29번은 순연가 크기 순서. 그러면은 A, B, C, D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나가는 돈이 300, 100, 150. 300, 100, 150. 이게 현재 나가는 돈이에요. 내년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예요? 6, 4, 2, 3, 2, 1.
428267.5. 이거 몇 프로 할인율이에요? 할인율 7%죠. 7%로 할인하라는 얘기, 나누기 1점. 예, 0.7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현재 들어오는 돈이 계산되겠죠? 현재 요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1.07로 나누면 600이죠. 요거는 37이 21 되니까 300 되고요. 47이 28 되니까 400. 요거는 250이죠. 250. 맞나요? 현재 계산기 두드리면 되죠. 믿어주세요. 이러면은 순현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600에서 300 빼면은 300. 300에서 100 빼면은 200. 400에서 150 빼면은 250. 250에서 100 빼면은 150. 제일 큰 거는 A, C, B, D. 끝. 됐죠? 그러니까 이거 물론 더듬더듬 두드리면 안 되겠죠. 세월아 내봐라 두드리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좀 숙달을 시키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어차피 저 실무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계산기 두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실장한테 시키려고. 자, 그러면 이제 30번. 30번은 수익성 지수죠. 30번은 수익성 지수잖아요. 수익성 지수. 이렇게. 똑같아요, 이제. 어차피 똑같아. 이거 여기는 뺐을 뿐이고, 수익성 지수를 하면 어떻게 하면 돼? 300 나누기, 600 나누기 300 하면 되고, 300 나누기 100 하면 되고, 이거는 400 나누기 150 하면 되는 거고, 이거는 250 나누기 100 하면 되는 거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수익성 지수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A, B, C, D 어떻게 돼요? 3,000, 아니지, 300, 100. 아, 3,000. 3,000, 2,500, 2,000, 1,000인가요? 3,000, 2,500, 2,000, 1,000. 이게 이제 현재 나가는 거죠. 현재 나가는 거. 내년에 들어오는 거 얼마? 3,498. 그 다음에 뭐예요? 3,180. 2,438. 그 다음에 1187.2. 이거 할인율이 몇 프로예요? 할인율 6%네. 그럼 어떻게? 1.06. 1.06. 1.06. 1.06. 6%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 이제? 3300이 되나요? 이게 현재 들어오는 걸로 바뀌는 거죠. 요거는 3000인가요? 요거는 2000 300인가요? 요거는 1120. 됐죠? 그럼 이제 나누기 하면 되죠. 3300 나누기 3000. 1.1인가요? 나누기 하는 나누기. 3000 나누기 2500. 1.2인가요? 1.2 맞잖아, 이거. 이거는 1.1로 나오나요? 요거는 1.12. 맞아요? 맞죠? 그럼 제일 큰 게 누구야? 1.2가 제일 크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순서를 모르면 안 되지. 계산기 있잖아, 계산기가. 1.2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B, C, D, A. 이렇게 되지. 이런 거 계산할 때요. 2,500분의 3,000이잖아요. 이 위에 거는 3,000에 300이니까 1.1배잖아요. 몇 배인지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2,500에 몇 배냐, 3,000에 몇 배냐 이거잖아요, 지금. 3,000에 1.1배, 이거는 2,500에 1.2배. 이거 곱하기 4 하면 돼요, 분모분자에다가. 곱하기 4 하면은 얘는
만이고 만이천이 되니까 곱하기 5 하면 되지. 얘는 곱하기 5. 이거는 만천오백이니까 만천오백 1.15. 이건 그냥 1.12 되고. 분모분자를 항상 10, 100으로 쉽게 바꾸는 방법을 자꾸 생각하라고. 25가 나오면 곱하기 4를 하라고. 25가 나왔으니까 곱하기 4를 하면 된다고. 이게 숙달을 시키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시험 칠 때도 도움 되지만 집에 애들 있을 거 아니에요, 애들. 애들한테도 좀 이렇게 나 조금 이렇게 돌아간다는 걸 알려주라고. 써먹으면 되지, 애들한테도. 됐나요? 크기만 아는 거는 시간이 많이 안 걸리죠. 근데 자, 30번이나 유제 30번이나 예제 31번이나 같은 유형이니까 예제 31번을 볼게요. 이거는 이제 수년과 수익성 지수를 다 해야 되니까. 다 해야 되니까 이제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서술식으로 돼 있잖아요. 예제 30번, 31번이나 유제 30번이나 비슷비슷해요, 이게. 근데 조금 더 어려운 거예요, 31번은. 31번이 조금 더 어려운 이유는 수년가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수익성 지수도 계산해야 되니까 지문에 수년가 수익성 지수가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30번은 수익성 지수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제 31번 요거는 자, 나가는 돈이 어떻게? 300, 100, 100, 100. 300, 100, 100, 100. 이제 A, B, C, D가. 현재 나가는 돈이요. 그럼 내년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야? 630, 315, 420, 262.5, 420, 262.5. 자, 그럼 뭘로 바꿔야 돼요? 현재 들어오는 걸로 바꿔. 할인율이 몇 프로? 1.05로 나눠야 돼. 지금 이거 연습 몇 번 하면요. 이게 숙달이 됩니다. 이거 벌써 몇 번째 했어요? 세 번째 했잖아. 지금 현재 들어오는 돈으로 바뀌죠? 1.05로 나누면 여기가 600. 1.05로 나누면 여기가 300. 여기 1.05로 나누면 400. 1.05로 나누면 250. 들어온 돈 계산했죠? 그럼 이제 수년가를 계산해, 수년가. 수년가는 빼기죠, 빼기. 600 빼기 300은. 300. 300 빼기 100은. 400 빼기 100은. 300. 250 빼기 100은. 150. 수익성 지수는 나누기. 600 나누기 300. 2. 300 나누기 100. 400 나누기 100. 250 나누기 100. 100분의 100, 250은 2.5. 끝난 거지 뭐. 근데 이제 판단을 해야죠. A와 C의 수년가는 같다. A의 C 수년가 같죠? MPB가 가장 작은 거. D가 가장 작죠? MPB가 수년가니까. 그 다음에 C의 PI는? C의 PI는 이거죠. 4. PI가 큰 순서는? C, B, DA. C, B, AD로 돼 있죠, 지금. CBDA인데 CBAD로 돼 있잖아요. 4번이 틀렸죠? 맞아, 아니에요. 4번이 틀렸다고. 순서가 D가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C, B, D. A가 제일 작잖아. A가 제일 작은데, 지금 A가 세 번째 와 있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다음에 5번은 총 투자비가 300만 원일 경우 A만 수행하는 투자안보다 B, C, D를 함께 수행하는 투자안의 타당성이 더 높다. 자, 이거 총 투자비가 300만 원이거든. 지난번에 제가 수업 시간에 이론적으로 가용 자금에 제한이 있는 경우죠. 상호 배타적인 투자인 경우에요. 상호 배타적인 투자의 경우 다 못할 때는 골라서 해야 되는데 요거 A만 하든가 아니면 세 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300밖에 없으니까. A만 하면은 수년가가 얼마? 300인데 B, C, D를 하면 수년가가 650이죠. 당연히 뭐 어떻게 해야 돼? B,
BCD를 해야지. 내가 갖고 있는 돈이 300이면 A만 하면은 300밖에 못 버는데 BCD를 하면은 총 650을 버니까 당연히 투자자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순영가법으로 가장 수익이 크도록 하는 거 해야죠. 맞나요? 자, 근데 여기 이제 이런 거는 시간이 좀 걸린다 이 말이에요. 크기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이제 따져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 30번 같은 문제는 적단 말이에요. 몇 번 안 돼요. 오히려 이게 30번, 그 31번 같은 문제, 그 밑에 서술식으로 돼 있는 문제가 더 많아요. 그리고 앞에도 한 문제에 여러 가지 묻잖아요. 한 문제에 여러 가지 묻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제일 자신 있는 몇 가지만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행히도 아까처럼 종합환원율과 순소득승수가 함께 나와 있을 때는 그 두 개 곱해서 100%가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100%가 되면은 거기에는 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면은 둘 다 틀리든가 둘 다 맞든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다 맞든가 둘 다 틀리든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답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럼 다른 것에서 답을 찾아야 되고, 만약에 재수 좋게 100%가 안 되면 그 둘 중에 하나가 답인 거죠. 곱해서 100%가 안 되면은 그 둘 중에 하나가 답이라고. 그러니까 그 둘 중에 하나 자신 있는 것만 계산하면은 나머지를 자동으로 알 수 있죠. 맞아, 아니에요. 지금 이런 주옥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딴 것이 있으면 딴 생각하면 안 되지. 요령을 알지, 요령을. 그러니까 이 객관식의 특성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주관식이라면 어쨌든 정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지만, 객관식은 그 지문 속에 그런 이제 허점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2번. 자, 32번. 요거 하고 좀 쉬겠습니다. 이 32번은 순현가와 내부순율을 보였죠. 아까 내부순율 계산하는 거 이거 했잖아요. 이거 지금 계속 뭐 했어요? 순현가 계산하는 거 했고 수익성 지수 계산하는 거 했잖아요. 지금 투자 분석, 할인 현금 수지 분석, 이게 마지막 내부순율이잖아요. 자, 이 32번이 아래와 같은 현금 흐름을 갖는 투자한 A의 순현가와 내부순율은 이렇게 묻고 있죠. 자, 단 할인율은 20%, 사업기간은 1년이며 사업 초기에 현금 지출만 발생하고 사업 말기에 현금 유입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지금 나가서 1년 후에 돈이 들어오는 거죠. 자, 이럴 때 순현가도 계산해야 되고 내부순율도 계산해야 되는데, 순현가는 지금과 같이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뭘 해서? 유입현가와 유출현가 계산해서 빼면 되잖아요. 근데 내부순율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뭘 계산하냐? 기대수익률 계산하냐? 기대수익률. 그러니까 지금 5천 나가잖아요. 지금 초기에 5천 나가죠. 말기에 6천 들어오죠. 그러면 20% 수익률 나오잖아요. 기대수익률은 땡큐예요. 금방 나와. 기대수익률 계산하는 거는 1000 나누기 5천 하면 되니까 수익은 1000, 원금은 5천. 맞나요? 그럼 어떻게 이걸, 수익이 1000이니까 수익을 분자에 하고 투자액을 분 뭐에 하면 되잖아요. 1000 나누기 5000, 0.2 20% 나왔죠? 자, 그럼 기대 수익률이 20% 나왔다는 거는 정답이 될 수 있는 거는 1번과 4번 중에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제시한 할인율이 20%죠. 문제에서 제시한 괄호 속에 단 할인율은 20% 했잖아요. 그 소리는 문제에서 제시한 할인율과 내가 계산한 내부 수익률이 같다라는 것은 이게 순현가가 0이란 뜻이에요. 0. 딱 수익률이 맞아떨어지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계산을 안 해도, 이거는 이것만 계산해도, 내부 수익률만 계산해도 순현가가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물론 확인해도 되죠. 6천을 현재 가치로 바꾸면은 1.2로 나누잖아요. 그럼 5천 되죠. 이게 유입현가가 되잖아요. 유입현가 5천이고 나가는 거 5천이니까 빼면은 순현가가 0 나오죠. 그렇게 해도 되고. 아시겠죠? 어쨌든 이런 거는 어렵다 어렵지 않다, 이 정도는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냥 간단한 자료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특히 내부 수익률을 묻는 계산 문제는 땡큐입니다. 특히 내부 수익률을 묻는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기대 수익률 계산하면 되니까. 됐죠? 자, 좀 쉬고요.
대출 가능 금액 계산부터 하겠습니다.